안녕하세요. 뉴타입 WTV의 뉴타입 W입니다. 안녕하세요. 뉴타입 WTV 뉴타입 W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죠? 네, 오늘 굉장히 반가운 얼굴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엔드게임 피규어 시리즈, 오늘은 뚱토르입니다. Thor. 네, 먼저 패키지 살펴보시면요, 헤드가 두 개고요, 그 다음에 스톤 브레이크 들어있고 타임 GPS가 있는 손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그냥 단품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마블 레전드 BAF 빌더 피규어 한 웨이브에 조각조각 내가지고 그걸 나중에 합체한 피규어이기 때문에 단품으로 사려면 이제 중고장터에 가서 구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 웨이브에 있는 모든 피규어를 모으게 되면은 이 뚱토르가 완성이 됩니다. 이게 망가져가지고 집에서 이제 맥주 퍼먹던 그런 뚱토르의 모습인데 아무튼 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일단 헤드부터 보시게 되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머리카락입니다. 머리카락이 어우 굉장히 잘해줬어요. 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피규어보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훨씬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전에 반다이 뚱토르, 각성된 반다이 뚱토르를 커스터만이라고 꺼내가지고 계속 갖고 놀았는데 네, 그 머리보다 얘 머리가 훨씬 좋습니다. 아 진짜. 자, 일단 얼굴 보시게 되면 닮았죠? 닮았습니다. 예,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요. 물론 이 선글라스가 좀 안습이긴 한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요거 이 상처가 디테일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런 주름들도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 얼굴 인상 쓰고 있어서 이렇게 얼굴에 주름 생긴 거 이런 거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턱도 색 같은 것도 이제 나쁘진 않은데 디테일하진 않아요. 머리가 좀 디테일해서 저는 굉장히 머리가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선글라스가 이렇게 들려요. 그냥 어디 벗겨지나 하고 당겼는데 벗겨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안에 이렇게 눈이 있어요. 이게. 머리카락 보게 되면요, 이렇게 굉장히 연질이, 상당히 연질이라, 네, 만지게 되면, 말랑말랑하고, 뭐 실리콘 정도는 아닌데,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대신 이렇게 들면은, 예, 이렇게, 안에 귀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얼굴이 좀 지저분하죠? 이때 토르 상태가 지저분할 수밖에 없는, 뭐 가동성은 잘 돌아가고, 위아래도 잘 움직입니다. 머리가 연질이다 보니까, 위로 이렇게 올려놔도, 잘 버티고 있어요. 이야, 이거 아주 꿀이죠? 자, 고개를 들었을 때, 이 수염 때문에, 어지간한 각도에서는, 목 안쪽이 보이지 않아요. 굉장히 자연스럽죠? 이 후드티 안에 목. 아, 굉장히 조형도 좋고요. 요렇게 보면은 이제 안쪽에 조인트가 보이는데 뭐 굳이 이렇게 볼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그죠? 목 가동성 아주 좋고요. 목 안쪽이 움직이진 않은데 이 바깥쪽에 볼 조인트로 되어 있어서 잘 움직이고요. 네, 요거는 이제 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이 다르진 않고 팔이랑 연결돼야 되는데 이제 팔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네, 여기 조인트가 되어 있어가지고 팔도 굉장히 자유롭게 잘 움직입니다. 여기 이중관절 네, 이렇게 잘 접히고요. 손도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도 요렇게 꺾여요. 위아래로 뿅뿅. 왜냐하면 여기에 뭘 든다? 스톤 브레이커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스톤 브레이커 말고 다른 것도 들 건데 그건 이따가 살짝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절개되어 있어가지고 좀 눈에 띄기는 하지만 가동성이 조금 확장된다는 거 요렇게. 네,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대신 허리 쪽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기 그냥 붙어있어요, 안쪽에. 그래서 고관절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연스럽게 내려와서 보게 되면 고관절은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여기 절개돼서 잘 돌아가고요. 여기도 꺾입니다. 꺾이는데 여기가 붙어있는 조인트가 아니라서 여기도 이렇게 꺾입니다. 뚱토르 예, 자기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예, 이런 모습 나오고요. 발도 생각보다 잘 움직입니다. 네, 이거 약간 크록스 짝퉁 같은 거 신고 있고요. 네, 엄청나게 이 가동 범위가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 바지 모양 때문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뭐 이렇게 접지는 꽤나 괜찮아요. 발바닥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조인트에 껴서 세울 수 있는 원래 그 베이스를 팔기는 하는데 뭐 저는 굳이 이게 필요 없어가지고 자립이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기 슬리퍼 표현 잘해줬고요. 이쪽에 보게 되면 예, 이게 슬립 가운인가요? 뭐 그런 거라서 재밌는 게 여기 이게 스트랩이 있어요. 네, 빠지진 않지만 주머니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내려오면서 엉덩이 쪽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옷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쉐입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런 주름들 나쁘지 않고요. 뒤에서 봐도 머리카락 괜찮고요. 자, 이게 이제 벗겨지긴 한데 벗겨지면 어색해요. 근데 후드 안쪽에다 끼워서 입을 수 있게 돼가지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토르입니다. 자, 그럼 뭐 포징 아닌 포징 한번 지어볼까요? 네, 토르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그냥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소파가 없어가지고 소파가 없고 또 뒤에 있는 옷이 완전 연질도 아니고 저기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요렇게 기대가지고 앉은 포징 같은 거 한번 해봤습니다. 뭐 굉장히 뭐 자연스럽게 되고요. 가운만 뭔가 커스텀으로 제작을 하든가 해가지고 의자에 앉혀줄 수 있다면은 아주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토르가 앞모습보다는 옆모습이 정말 닮았어요. 헤드가 옆모습이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무튼 요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네,
뚱토로 이런 포징 한번 해봤습니다. 뚱토로도 멋있고 싶다. 네. 선글라스를 싹 벗으면서 걸어가는 듯한 그런 포징을 한번 해봤는데요. 별거 아니긴 하지만 네,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뚱토로 이런 포징 한번 해봤고요. 이제 헤드를 한번 바꿔볼게요. 네, 교체할 헤드는 얘고요. 선글라스 벗으면은 똑같은 헤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앞모습은 그렇게 닮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우, 옆모습이랑 이렇게 위쪽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닮았습니다. 와, 이런 조형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앞모습이 안 닮았네. 아유, 좀 안타깝다. 그리고 오드아이 눈 양쪽 색깔이 다르죠? 그것도 잘 표현해줬습니다. 요거 한번 갈아 낄 거고요. 그 다음에 왼손에는 타임 GPS 인손으로 그리고 스톤브레이커까지 한번 갈아 끼우고 와보겠습니다. 네, 뚱토로 헤드와 손 갈아 끼우고 스톤브레이커 쥐고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어우, 나쁘진 않네요. 굉장히 느낌 있어요. 근데 사실 저 타임 GPS를 쓰면서 양자 영역을 지나가지고 여행하는 그 수트를 정말 나오면 다 모으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좀 애매하게 마블 레전드에서 나오고 그 외에는 뭐 나오지도 않고 있어가지고 뚱토로 워머신 마크 6 그 다음에 헐크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게 세트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뭐 그 양자 수트는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울 BAF에는 이렇게 타임 GPS가 있어가지고 뭐 꽤나 괜찮은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토르다운 느낌이 나는 피규어입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런 포징을 해봤습니다. 뭐 포징이라기보단 그냥 설정인데 아주 뭐 주신이 됐지 않습니까? 주신. 네, 아주 뭐 술을 그냥 엄청나게 끼고 살았는데 아, 요거 의자가 없는 게 좀 안타깝긴 하네요. 제가 예전에 뭐 디오라마 하면서 필요해가지고 모아놨었던 이 병들과 함께 그 예전에 GD토이즈 헐크에 들어있었던 게 저 맥주잔이에요. 아주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저걸 딱 보는 순간 아, 이거 토르 거다 생각해가지고 잘 가지고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써먹네요. 네, 아주 굉장히 매우 잘 어울리네요. 아주 네, 좋습니다. 토르, 이게 뚱토르 요 사복 버전은 차라리 요런 포징으로 전시해 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다 선글라스 끼운 헤드로 해도 될 것 같고 아무튼 요런 정도 설정샷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마블 레전드 BAF 뚱토르 토르 사복 버전 투레신 토르 한번 리뷰해봤는데요. 뭐 이렇게 길게는 못했지만 어차피 뭐 할 게 별로 없어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징하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참 재밌네요. 네, 이런 피규어 때문에 또 수집 생활에 약간 코믹스러운 요소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 결국은 저거 뒤집어 까가지고 가운 날려버렸어요.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리면서 즐겁고 건강한 취미 생활 하시고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다음 영상, 다음 피규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뉴타입W였습니다. 감사합니다.